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이번에는 그냥 사회 문제. 이제 제가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뭐 그 여학생들이 좀 여자애를 때렸잖아요. 아, 표정 바뀌지 마. 어떤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저도 그거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사고를 치고 애들도 많이 때리고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갖고 뭐 청소년 보호법을 뭐 폐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 점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봤을 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문제가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엄마나 부모가 저한테 만약에 그런 당사자가 점을 보러 왔어 나한테 근데 그런 아픔이 있어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 뭐 방송이니까 욕부터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그거는 폐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악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끈기도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서 이 다음에 이 나라를 책임질 거에 대해서 어른들은 좀 생각들도 해봐야 돼. 그리고 자기 새끼가 다 용서가 될 것 같으면 맞은 남의 새끼가 그가 자기 새끼였어 봐. 자기 자신이었어 봐. 만약에 내 자식이 만약에 그렇고 됐다 그러면 난 그 부모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해도 되지? 네, 막 얘기해도 돼요. 난 똑같이 부모부터 시작해서 그 때린 애들까지 똑같이 나는 체벌이 가야 된다고 봐. 그래야 두 번 다시의 범죄가 없다라고 봅니다. 나는 솔직히 그래. 맞아요. 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 아무리 그 애기가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든 간에 나한테는 내 자식이라면 가장 중요한 자식이야. 근데 지 새끼가 어디 가서 피투성이가 됐어 봐. 그죠? 피토할 일이야. 근데 이거를 무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나는 그래. 이거는 폐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도 이제는 나는 솔직히 봐요. 세상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사회가 변했어요. 그지? 옛날에 우리가 막 중학교 다닌 시절 응? 뭐 중2병? 제일 뭐 중2병도 걸리듯이 그런 게 없잖아. 그래요. 그쵸? 요즘 군대를 가도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그래도 군기라도 있었고 모래도 있었고 또 학교를 다닐 때 선후배 간에 이런 좀 룰도 있었고 또 그 기강도 있었고 또 막 선배님 막 뒤 가면 막 앞을 질러서 못 가고 막 우리 막 이런 시절이 그게 지금의 예의범절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예의가 없어졌잖아. 사회 자체가 예의가 없어지고 남을 생각하는 이 자체가 없어졌고 그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생각이 없는 거야. 왜? 자기네들은 법에 안 걸리니까. 이게 이 피해만 이게 있냐고. 방송으로만 나온 거가 요만큼인 거지 이게 숨겨져 있는 게 더 많을 거라고. 학교 이 그지 폭행 사건도 그렇고. 아 근데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무 심한 거야. 네. 그게 사람이냐고. 우리 쪽으로 보면 귀신씨인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미친 거야. 이거는 정신병원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사람이 뭐를 잘못했는지 싶어서 정말 이거는 처벌을 강하게 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뭐 제가 나라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좀 뭔가 부모가 책임져도 뭐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 아이의 인생을 누가 책임을 져줄 거냐고. 맞아서 그 트라우마 생긴 거는. 그 아이는 세상을 살아갈 정신병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 진짜야. 왜 한 아이의 자기의 욱함으로 인해서 망치냐고. 그러면 끝까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뭔가 책임을 줄 수 있는 그잖아? 그죠? 뭐 금전적으로 해줄 수 있는다든가 아니면 뭐 어린 아이인데 얼마나 그지? 이것저것 다 그러겠고 안수 실은 데가 없을 거야. 중학생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열받죠. 나 욱해. 열받지. 네. 자기 자식이 중학생인데 그렇게 맞고 들어왔어 봐. 어? 나 같으면 나는 자식으로 생각도 안 하고 나는 내 자식이었으면 난 교도소 넣었어. 난 진짜 삼천교육대 넣었어. 나는 내 자식을 나는 그런 내 자식이 있다면 난 버렸을 거야. 왜냐 악마잖아. 어? 그쵸. 그게 악마지. 자기가 그렇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봐. 아 미안해. 근데 또 열받았어. 아 나 차분해져야 되는데. 근데 조금은 이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법이. 바뀌어서 네. 조금은 우리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미래에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좀 강하게 의지력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끈기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절제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의 차이가 부분별한 게 확고함이 좀 있는 나라가 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그 학교 체벌이라는데 나쁜 선생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옛날에 잘못했으면 다 반이 전체가 이 한 아이로 인해서 그럴까봐 서로 옆에서 막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그지 쉬쉬하고 좀 뭐라 해야 되지 기강이 있었거든. 안 그러면 다
책상 위로 올라갔잖아. 네. 그치? 책상 위로 올라가서 여학교인데도 우리는 테니스채로 이 무릎을 맞았어.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얼마? 저도 많이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저도 뭐 어렸을 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기압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살아오면서의 끈기력이 되고 살아 내가 이제 커봤을 때의 의지력이 되고 또 나만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적응의 기간이 될 수 있는 그 계기라고 보는 것 같아. 근데 요새 훈육도 훈육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체벌하잖아요 체벌. 네. 그것도 못한대요. 못하지. 네.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욕설이라도 하면 그거 바로 그냥 그런데 이거 누가 만들겠어? 학부모가 만드는 거야. 그렇죠. 이거 누가 만들겠어? 학부모가 만드는 거야. 어른들이 만드는 거야. 어른들이 만드는 거야. 어른들이 조금은 나는 애들도 어린애들도 흙을 만지고 살고 그지? 어디 막 뛰쳐가면서 무릎도 까져보고 막 이런 걸 겪어야 면역성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곱게만 자라서 나중 봐봐 직장을 6개월 1년 못 다닌다? 그럼 금수저로 안 태어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나 그지? 청년들은 다 죽어야 되네. 그러니까 항상 밑에 사람들만 맨날 뭘 강구하려고 힘들라고 빈부 차이가 정확히 날 거야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로 더 날 거야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범죄는 더 많은 나라가 될 것 같아 그잖아 내가 얘를 죽여야 사는데 그쵸 내가 피디님을 죽여야 나이가 먹고 살아 어? 여기 온 우리 애기가 내가 뭐 하다못해 우리 같은 사람도 제의 약점을 건드려야 우리 무당급 같은 사람도 먹고 살아 그지? 이렇게 돼버리는 현실의 사회가 돼. 참 안타깝지. 근데 뭐 나 혼자 뭐 떠든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청소년 보호법인가? 이건 그건 바뀌어 강화가 돼야 되고.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강화가 돼야 된다고 보이고 좀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기들도 클 때 흙도 만지고 체벌도 해봤고 또 엄마 아빠한테도 맞아봤고 그죠? 그랬던 그 추억이라든가 그랬던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온 것 같아. 그러니까 끈기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부모가 다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건 저는 물론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어른들이라고 나는 봐.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 아이가 소중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고 좋은 사회에서 좀 좋은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고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엄마들이 너무 벅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아빠들이 벅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요번에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 되게 아픈 현실. 정말 불쌍해 보이더라고. 아니 불쌍한 정말.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거는 어떻게 뭐라 그러지? 나는 진짜 만약에 내 새끼가 그랬다 그러면 난 그 새끼를 버릴 것 같아. 난 진짜로. 그리고 강화가 돼서 이번에는 하다못해 우리가 뭐 요즘 좋잖아요 인터넷 매스컴들 그리고 뭐 네, 사람들 많지 SNS 네. 많잖아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붐이 일어나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매스컴이 타면 일단은 가중처벌을 받아요 법이 우리나라 법이 그러거든요 매스컴을 안 탄 거랑 탄 거랑 다른데 난 기가 막히게 탔으면 좋겠어 이 매스컴 요번에 벌써 탔어요 난리 났어요 그것 때문에 더 난리 났으면 왜냐면 좋겠어 왜냐면 저도 인터넷에 잘 안 보는데 만약에 네. 촛불 집회를 이것 때문에 한다면 나 참여할 것 같아 정말 이것 때문에 뭐 바뀌어야 된다 강화가 돼야 된다 뭔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나 촛불 집회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솔직히 전에 촛불 집회 있었잖아 예. 한번 갔다가 실망했거든 거기 놀이터야 연애하러 촛불 집회를 나왔더라고. 난 너무 실망했거든. 근데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가 간다 그러면 저는 촛불 정말 여기 있는 초 다 내가 시주할 수도 있어. 정말 전 안에 있는 다 가져다가 나 내가 줄 수도 있어. 이거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네.